안녕하세요. 2학년 토익 대학생 에디션 표지의 주인공 송가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학년 토익 대학생 에디션 표지의 주인공 정순경입니다. 오늘은 2학년이 궁금할 만한 토익에 관한 Q&A를 준비했습니다. 2학년 토익의 표지 무대답게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. 나는 졸업 커트라인 점수 때문에 아 역시 토익을 해야겠구나 했지. 우리 학교도 그런 거 있어. 근데 토익은 취업하는 애들이 하는 거니까 난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 요건을 찾아보니까 토익 시험을 보고 성적 제출하는 게 있더라고.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. 그리고 이제 하게 됐지. 난 주변에 그 학교 선배가 4학년 때 이제 토익 공부나 취준 준비를 부랴부랴 하는 걸 봤거든. 급하게 주변 친구들 따라서 토익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. 원래 미리미리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기초라도 미리미리 공부를 하자 생각해서 2학년 때 토익을 시작했지. 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빨리 준비하더라고, 토익을. 끝나고 학원 간다거나 아니면 수업하기 전에 막 토익 학원 갔다 왔다고 하고 그래서 나도 좀 빨리 준비하고 싶었어. 인터넷에서도 되게 유명한 그 교재나 강의 이런 데를 찾아서 들어봤는데 목표가 8,900점이더라고. 기초로 약간 다 알 거야 이러면서 넘어가. 들어도 이제 스키마 알려주고 이러니까 알 수가 없지. 너무 어렵더라고. 원래 취준할 때 하는 토익이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바짝 하는 거잖아. 보통은 난이도가 되게 높거나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 되는 과정이 많지. 나도 토익 준비 한 번도 안 해봤다가 단기 과정 들으려니까 되게 힘들었어. 그래서 이제 처음 토익 시작할 때 그런 기초부터 실전까지 단계별로 있는 과정으로 토익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우리 집에 토마토가 많아. 그 먹는 토마토 말고 우리 언니가 토마토 토익으로 공부를 했거든. 그래서 좀 익숙했던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뭐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어려웠다고 했잖아. 근데 2학년 토익은 그냥 코스 하나만 하면은 그냥 끝나고 그리고 기초부터 단계별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교재든 강의든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나는 교재도 강의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된 게 좋았어. 강의 분량도 적절하고 핵심을 잘 짚어줘서 좋더라고. 그리고 2학년 토익이랑 비슷한 게 있나 하고 한번 찾아봤거든? 처음 들어보는 데서 2학년 토익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. 근데 겉모양만 비슷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.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해주는 모의 토익이었는데 280 정도 나왔어. 처참하지? 근데 이번에 2학년 토익으로 공부를 두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점수가 750으로 훅 올랐지. 나는 처음 토익 봤을 때 조금 공부하기는 했어. 근데 사실 정신없이 급하게 한 거라서 높은 점수는 안 나왔지. 그때 640점 나왔나? 한 달 동안 2학년 토익으로 공부하니까 795점 나왔어. 근데 좀 아쉬워. 800점이 목표였는데.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 점수 오른 거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먼저 그랬어. 맞아. 나도 인강으로 공부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다 야, 너 그거 해봤자 점수 안 오른다 이러면서 엄청 걱정했단 말이야. 근데 막상 내가 한두 달 해서 점수가 훅 오르니까 애들도 다 아, 나도 해볼까? 이러더라고. 토익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생이라면 추천해.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기 싫고 한 번에 끝내고 싶다면 2학년 토익을 추천해. 대학생이니까 한 번에 토마토 토익. 네.